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가 출생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어머니 존함이 나오죠. 요게벳이라고 존함이 나오는데, 모세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모세를 살려놓으려고 강가에다가 모세를 띄워 보내죠. 보냈는데 그때 누가 모세를 건져냅니까? 바로의 딸. 딸 모세 건져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바로의 딸이 거역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바로의 딸이 거역하고 있어요. 바로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아이들 다 죽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다 죽이라라는 이 모습,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나눴지만 아이를 다 죽이라라는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도요, 그때도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헤롯이 명령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괴계와 공존한다. 이게 공존하려고 공존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승리하고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 어떤 마음?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감정 단어입니다. 지나가는 역청나무를 본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건져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끔 역동시키고 격동시키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귀의 괴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건져내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일까요? 애굽식일까요? 한번 고심해 보셨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유대인 방식의 이름일까요? 이집트 방식일까요? 이집트 방식입니다. 모세를 히브리식의 방식으로 엮어내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원어에서 이 모세를 히브리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례 하나밖에 없고 그냥 이집트 방식의 이름이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역사에 이름이 모세에게 얹혀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기독교의 역사 말고도 세상 역사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며 주관을 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것은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름이 나오고 이 세 번째 동포가 모세를 배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배신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이 같은 모세의 동족이 애굽의 관원에 의해서 매를 맞는 걸 보고 모세가 도와주다가 그 관원이 죽었어요. 그래서 숨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죽으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모세랑 그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말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의 관원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확 퍼진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라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동족에 의해서 왕자의 지위를 잃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동족이 나를 배신했을 때. 살면서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밀고 그냥 배신해서 하나 더 나간 거죠. 배신해서 나의 적이 된 거죠.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이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 중에 하나로 쓰임 됐다라는 겁니다. 동족에 의해서 배신되게 하게끔 그 동족의 마음을 속삭거린 것은 분명 마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2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자, 보십시오. 바로가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의 역사 안에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서 돌려놓으시고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포가 배신했어요. 마귀가 속삭였겠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밀고 하게끔. 하지만 이 여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여정의 첫 스타트가 됩니다. 묘하죠? 마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만 있다. 그것이 나에게 징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것이 뭐가 좋은지 보는 시간의 타임이 짧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에서 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땐 결국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순간에 지금 모세가 배신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우, 기분 나빴겠죠. 왕자의 직위를 잃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재벌 2세인데, 재벌 2세여서 가만히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는데, 그 권위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동포 배신한 것은 사실은 이 동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그 순간 작용하는 바로의 힘에 손을 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바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신하고 바로의 손을 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느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기,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보는가? 누구의 역사를 의지하는가? 모세를 배신한 사람은 바로의 역사를 의지했고, 모세는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사를 의지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